376.22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출발 375.30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체결. 1차 체결. 7공까지 체결입니다. 민티큐님이 우리 팀 6등이라는 거야. 여기서 만약에 375를 이탈을 빠르게 하지 못하면은 장후반에 가면 오히려 377을 넘어갈 수도 있다. 얘가 이제 뚫리면은 이쪽으로는 한번 들어올 건데 그때는 청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처럼 긴 여행 가지 않으려고요. 아, 기현아 377을 또 가네. 아, 377을 또 본다고. 눈이 아프다. 도망가야 되나? 마치 지금 도망이라고 가야 될 것처럼. 많이 내려왔네요. 시가청대기 하나 하고 일피청대기 이렇게 나눠보세요. 힘들다. 힘들어. 오늘은 기차여행이니? 씨, 지겹다. 저 식사 좀 금방 하고 올게요. 시가 한팁 위주 반등? 어이가 없네. 주가가 빠져라 빠져라 이제 기운을 실는 거야. 징그러워, 징그러워, 시장 징그러워. 자, 한 번 더, 가자! 오, 요렇게 여행 갔다. 기차도 타고, 버스도 타고, 비행기도 타고,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일로 왔어. 토할 것 같아. 아, 이거, 본전 해야 돼, 말아야 돼. 나 어떻게 해, 또. 어떡하지? 본전 해야 돼. 본전하겠습니다. 어떻게 어제하고 이렇게 똑같냐? 아쉽지만 본청했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더 반성문을 씁니다. 아, 오늘도 나름 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이랬다. 내일은 제발 시장아 나를 한 번만 도와줘. 아쉽지만 본전 마무리.